세상에 남겨두시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세상으로 가라.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세상으로 주님의 평화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잠시 접고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은 성경 인물 중에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우 매우 중요한 그리고 귀중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가 세 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지만 세 번씩이나 신약 성경에 이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믿음의 많은 그 선조들 중에서 세 번이나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은 진짜 드뭅니다. 근데 아마 아브라함 빼놓고는 아브라함과 다윗 빼놓고는 이 라합이 그 유일한 인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 번씩이나 라합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여기 진짜 샘플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포인트를 하시며 하이라이트를 하시며 여기 진짜 나를 기쁘게 한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먼저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계보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많은 그 어느 한 가문을 통해 또 씨를 통해 허락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거기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그 나열되는 이름이 라합입니다. 31절에. 그리고 그 후부터는 그룹빙으로 이제 믿는 자들을 그룹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말씀하시면서는 31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이름이 바로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라합만큼은 그의 믿음만큼은 꼭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만큼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그의 믿음에서 배우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그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그 마지막 부분에는 야고보 사도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그 믿음에 적합한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두 사람을 우리에게 유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라합이 우리에게 샘플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죠? 아브라함과 함께 다윗이 나오던가 아니면 다니엘이 나오던가 모세가 나오던가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라합이 등장할 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라합의 믿음이 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기적은 믿음 없이는 나가는 법이 없다. 이러한 유가 기도, 믿음 외에는 나가는 법이 없다. 믿음을 가져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키인데 우리가 소유하고 사모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라틴어로 이게 쓰여져 있는데 처음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크레이도입니다. 크레이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이 선포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렇게 믿는다고 우리가 예배 들을 때마다 외치고 있는데 과연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믿음인가요?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스피릿 파워 전국 청소년 연합 집회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열게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날 믿음을 많이 저버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교회의 주일 학교가 점점 약화되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학교 캠퍼스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2%에서 3%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내려갈수록 그 퍼센테이지는 점점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 한국 교회 아무런 가망 없습니다. 아무런 가망 없어요. 우리 세대 지나면은 텅텅 빈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청소년들이 지금 믿기가 진짜 어려워요. 거기에는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진짜 가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대학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위해서는 신앙도 저버릴 수 있는 오늘 믿음 세대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장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중요한 입시를 앞두고 그 중요한 입시를 위해 학원에서 이 썬데이에 주일날 아침부터 특별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끝까지 교회를 보낼 수 있는 부모님들 얼마나 되십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소위 직분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자녀들이 이 공부만큼은 절대로 타협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 그래서 입시, 대학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 성수주의하다 순교하신 분들 그렇게 많은데 이제는 뭐 너무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부모 세대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공부보다는 항상 뒷자리에 있는, 대학보다는 항상 뒷자리에 있는, 대학이 더 중요하지 예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주일학교에서 쭉 자랐지만 교회를 안 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게 어려워요 오늘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전국 청소년 SP 스피릿 파워 집회를 열면서 그들에게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주로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제 말씀으로 프로그램으로 그들에게 선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믿음을 저버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린 나라가 되었고 나라까지 성전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비극을 알게 되는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그루터기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루터기를,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았을 때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점점 다 죽어간다고 그냥 그 묻혀서 소극적으로 놔두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역전에 어떠한 그 주님의 바람을 타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SP를 통해 좀 점점 믿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구루터기를 세우듯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믿음,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증명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게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라합의 믿음을 그래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 첫 번째로 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하이라이트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여러분, 이 라합이 어디 산 사람이었나요? 그는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여주신 도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제 멸망받기 일부 직전에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맞지만 소극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 여리고는 참 부패한 도성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한 도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그 리서치에 의하면은 그 도성은 진짜 음란의 도성이었고 그리고 이 그 갓난 아기들을 그냥
산채로 불태워갖고 자기들이 믿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러한 부패적인, 아주 부패한, 이상한, 마귀적인 그 종교를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도성이지만, 소극적으로 보면 이 부패한 도성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일부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성에 살고 있는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라합은 기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패한 여리고 도성에, 그곳에서도 기생집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부패한 도성에서 가장 부패의 중심지가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라합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이라이트 하시는가? 라합 자신에게서부터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전에 라합을 구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부패 중에 센터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36년째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37년째네요. 근데 저에게 가장 은혜가 흘렀던 것을 37년 동안 어디에서 가장 큰 은혜를 보았습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오래전에 북가주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Folsom Prison이라고, Folsom 그 교도소라고, 미국에서도 참 그 강폭한 죄수들이 있는 그 교도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한번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았던 은혜는 지금까지도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참 그때 은혜,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어떻게 이러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러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요. 37년 동안 가장 은혜가 흘렀던 곳이 어딘가? 저에게는 교도소였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강폭한 죄수들이 모인 곳으로 유명한 Folsom Prison. 여러분,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 여리고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소문으로 다 알았죠. 그 강력한 애굽을 물리치고 그곳에서 이제 자유인들로 나오게 된 사실과, 이제 그 요단강 저편에 서쪽에서 시온이라는 왕과 옥이라는 아주 대단한 왕들을 물리치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믿는 게 아는 게 아닙니다.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믿어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안 믿는 자들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이구나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라합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믿음은 오직 라합에게만 임했다는 것 어떻게 보실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셨나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알아도 믿고 싶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믿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안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안이 감겨져 있습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 믿기 전에 안 보이는 것, 지금 믿어서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안 보여요. 근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됩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돼. 믿음을 주셔야 돼. 믿음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유대를 떠나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보면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리라.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요? 사마리아 저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날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시기 위하여. 결혼 다섯 번 실패하고 여섯 번 남자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심령이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학대받을 만큼 완전히 학대받고 지역에서 동네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 그에게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완전히 방탕하며 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아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었어요. 그 아들 이제는 다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자신도, 방황하는 탕자 아들 자신도 자신에게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고 자신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이 가뭄 이 기간 동안 내가 그래야 살 수 있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랴.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그냥 나를 하인으로 써달라고 간청하리라 하고 돌아갔는데 그날도 아버지는 멀리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치근히 여기시고 멀리서 보시고 아들인 것을 금방 아시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시는 아버지, 냄새나는 아들을 그냥 껴안고 아버지에게 무슨 아무리 돼지꼴에 그 돼지탕에 있었지만 돼지 냄새가 납니까? 아들 냄새가 나죠. 아들을 그냥 껴안고 어쩔 줄 모르고 키스를 했다. 그 아들에게 자신의 옷을 입혔다. 가락지를 끼웠다. 신발을 신겼다. 그리고 종들에게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라.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참 전 그 어제도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그 아버지 이렇게 기뻐하신다. 이 탕자 다 잊고 기억 속에서 없어진 탕자를 아버지만큼은 잊지 못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께로 오면은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흐르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생집에도 흐르는 것입니다. 거기만큼은 아니다라고 다들 말했을 텐데 그 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3절까지 보았지만 18절까지 보았다면은 거기 정탐꾼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먼저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그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을 이제 라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보호합니다. 보호하고 이제 나중에 그들이 안전했을 때 보내는데, 나는 이제 당신들을 이렇게 도와드렸고 당신들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붙이실 때 우리가 멸망당할 때 나와 내 집을 꼭 기억해 주세요. 기억할 수 있는 증표를 주세요 하니까 정탐꾼들이 영어로 보면 scarlet cord를, scarlet라는 그 색이 피색입니다. 피색 줄을 이 그 너희 그 창문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피색의 줄을 내리라. 저는 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두 정탐꾼들이 피에 효력을 안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피에 권세를 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결정적으로 애굽의 바로도 항복하고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열 번째 재앙 때문이었죠. 열 번째 재앙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애굽에 있는 모든 그 가정에게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장자를 죽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이게 심판이었죠.
근데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도 허락을 하십니다. 항상 심판과 함께 은혜에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 건데 피로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흘려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문설주에 문 기둥에 바르면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패스오버 지나가게 되리라. 그 피의 권세로 절대로 죽음의 천사가 너희를 만지지 못하게 되리라. 이 피의 권세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맞다, 하나님이 지금 이 여리고 성에도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먼저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이, 보혈의 피가 여기도 흐르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라합의 집, 이 기생의 집만큼만은 거기서부터 피의 줄이 흐르면서 피가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부패한 여리고성의 가장 부패의 중심이 되는 기생집에서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이죠. 오늘 저희와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을 봅니다. 이제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타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소망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나요? 이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비출 수 있나요?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렇다. 그렇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는 것은 Folsom Prison이라는 가장 강폭한 죄수들이 모인 곳에서도 그 어디서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피 은혜가 가장 죄가 강한 그곳에 더 큰 은혜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왜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하이라이트 하시는 것인가? 거기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봐야지 내가 진정 믿을 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를 보아라.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행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라합의 경우 이게 달랐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니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라합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를 이렇게 구별시켜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그들 모두 다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 알았다. 하나님이 그 강력하신 분, 하나님이 가장 모든 신 위에 우뜸이 되시는 분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라합만큼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왔다. 순종입니다. 아는 것과 믿음. 지적으로 아는 것과 내 심령으로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라합의 경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종했어야만 되는 일,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보셨나요? 또 이와 같이 그 앞부분에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말씀하셨고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라합의 행함에서 하나님이 임프레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이 지금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겼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자식들과 부모와 온 가족, 형제들의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분명히 여리고성의 왕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바로 밖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지금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완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쪽에서 정탐꾼들이, 스파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그들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 보고하지 아니하면 너희 3대를 죽일 것이다. 분명히 이 정도의 법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근데 라합이 거기서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행함으로 옮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부모와 자식까지 완전히 건보험으로 정탐꾼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행함이 따른 믿음이었어요. 행함이 따르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죽는 것은 어쩌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들까지 죽는 믿음의 행함, 그 정도의 믿음 보일 수 있으세요? 이거 힘듭니다. 이거 불가능한 믿음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근데 이 라합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믿음의 모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말을 갖고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안 살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통 어떻게 사냐 하면 세상 방식대로 삽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요. 세상의 여론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나 믿는다고 선포를 하고, 나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을 보면은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따르고 여론을 따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이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에 너무나 억압을 받습니다. 이 여론이 다 그래요. 이거 안 하면 당신의 아이들은 진짜 뒤처지게 된다. 이 정도 안 하면은 다 이제 밖에서 겉돌게 된다. 이 여론의 억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여론 따라 삽니다. 세상의 방식과 방법 따라 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세상의 여론과 하나님의 진리는 상충된다는 것.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원칙이 대립된다는 것 아시나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는 그를 따랐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이 보리떡 다섯 개와 이 물고기 그 생선 두 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이분이면 우리가 되겠다, 배고프지 않고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하면서 다들 따랐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여론과는 완전히 대립이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가르침을 누가 들을 수 있는가? 다들 예수님을 떠나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나중에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방법과 묻혀 사는 것,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이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그런 찬양을 보였죠. 세상으로 가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두 번째 기도하시는 것이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서 빼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소서, 거룩하게 만드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포인트가 아주 확실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아버지요, 당신의 백성, 세상에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보낸 것입니다. 아까 찬에 세상으로 보내는 것인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인데 이 보내신 일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저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울은 우리가 세상과 묻혀 살면은 거기서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세상과 달라야죠. 소금은 그 부패되는 주위와 달라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까? 빛이라는 것은 주위의 어둠과 달라야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까? 묻혀 살면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묻혀 살면은 소금이 될 수 없어요. 거기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 거룩하게 보존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다음 주 설교 오늘 다 하네요. 즉 다음 주에 진짜 할 건데, 아버지요 당신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할 일을 감당하게 하. 여러분 들었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 달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묻혀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말씀으로, 말씀을 내가 받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합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보입니다. 이것이 라합에게서 볼 수 있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보셨나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라합에게 그런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이 전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wholehearted으로 나와 있습니다. wholehearted 두 단어죠. whole 전체, heart 심장, 심령, 내 심령 전체를 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 나뉘어진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나 wholehearted love입니다. wholehearted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믿음 wholehearted 믿음이었습니다. 세상과 묻혀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방법, 여론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면을 라합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히브리서 31절에도 기생라합,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기생라합입니다. 그러한 타이틀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타이틀입니다. 일평생 가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의 경우 아마 그의 그 외종, 그의 그 할머니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집안의 그 팔자라고 할까, 집안의 그냥 운명이었어요. 운명. 그렇죠?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자신과 자신의 딸, 이 기생집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기생집의 여인이 이제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을 보겠는데 이렇게 변합니다. 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오 마이 갓. 기생집의 문안이 다윗 왕의 그 가문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5절에 보니까 라합이 나와요. 살몬이란 이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들로 인하여서 이제 나중에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이제 그 중에서 살몬이라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연어가 아닙니다. 살몬 먹는 게 아니고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가 누구죠? 룻을 이제 구해주는 그러한 참 의인이죠.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기생의 가문이 왕의 가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우리 팔자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운명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내 운명이 그가, 그게 쇠사슬이에요, 쇠사슬. 여러분, 이 쇠사슬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쇠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이 운명이라는 것, 이 소위 말하는 이 팔자라는 것, 이 쇠사슬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아, 이건 내 운명이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라합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 나의 현 주소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새로운 가문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 속에 절망과 아픔만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소망으로 오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소망으로 새로운 역사, 새로운 가문의 역사 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계속 불협과 싸움만 있는 가정입니까? 가문입니까? 여러분, 이제 새 역사를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평화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평화로 오시어서 갈라진 둘 사이를 하나로, 둘로 하나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계속 그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신으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원수된 것을 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 안에 자꾸 싸움만 있습니까? 나라에 자꾸 싸움만 있습니까?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주님의 평화와 화목과 화해와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써내려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P를 보면은요, 우리 여기 참석하는 아이들이 참 그 아픔이 많더라고요. 그 마지막 날 간증하는 것을 보면, 이 시골 교회, 농어촌 교회 그런 데서 온 학생들 중에 참 가정이 많이 부서졌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경우가 참 수다하고요. 이제 너무나 힘들고 아픈 엄마 아빠들이 완전히 술에 그냥 취해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그 부모에 대한 증오와 아픔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부모를 용서하고 이제 그러한 그 울음바다입니다. 마지막이 그 간증할 때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들은 지금 어렵습니다. 진짜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 아이들한테 무슨 소망을 줄 수 있고 무슨 믿음을 남길 수 있을까? 라합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믿음이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고, 그 가정에서 이제 이혼이 끝나고 음란이 끝나고 거룩한 성결한 사랑이 이제 꽃피는 그러한 가정으로,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그러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우리 농어촌 지역이 빈곤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미국도 보니까 이 그 도시에서 도리어 나갈 때 농사하는 분들이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미국에서 부자들 중에 농사짓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사이클에 내가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잖아요. 저희 가문도 그랬잖아요. 제가 간증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되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이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지고, 믿음과 함께, 여러분 이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금요 부흥회 때에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천국,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누룩과 같으니, 그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은 굉장히 작습니다. 진짜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으니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이 그 밀가루에 이 그 완전히 뿌려지니 큰 그 반죽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정도로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저렇게 조그만 한알 뭐 인단보다 적은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저런 겨자씨가 떨어지면은 어떠한 나무가 되는가. 와, 저런 나무가 돼요. 나무가 저렇게 되니까 삭막한 드라이한 곳에 저런 나무가 일어나면은 주위가 바뀌어지잖아요. 새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꽃들이 막 피어나게 되고 완전히 땅이 트랜스폼, 변혁이 되어버립니다.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누룩이 저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게 이제 밀가루에 뿌려지면 나중에 큰 이렇게 반죽이 되어서 빵이 되죠. 그 다음 네, 빵이 되고 또 국수가 되고 수제비가 되고 배고픕니다. 그렇죠? 이렇게 쭉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뿌려짐으로써 완전히 변하면서 주위에 이렇게 축복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아, 마치 겨자씨와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믿음, 나 한 사람이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오, 한 사람이 믿으니까 가문이 달라져요. 가문이 달라지니까 역사가 달라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뿌려지니까 주위가 변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이게 변혁의 트랜스포메이션의 역사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라합이 주목되고 있고 또한 그 갈렙이 주목되고 있죠. 라합은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높고 이제는 글렀다 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라합은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갈렙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든 땅 다 차지했지만 저기 언덕 위에 있는 땅은 이건 임파서블, 이건 안 된다. 내가 하겠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올라가면서 그 산지를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움직임, 역사의 파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파도를 타고 바람을 타고 나가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더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고 이 사회의 아픔과 두려움과 어둠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북한과 열방을 향해 은혜의 통로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 손과 발이 되어 나가야 되는 것,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한없는 은혜가,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믿음의 요소이고 중요한 그 중심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또한 반드시 행함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해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라합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반드시 깨닫고 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지날 수 있는 한 여인 라합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어서 바로 이거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소유자 라합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적심을 받는 새롭게 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또한 순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묻혀서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또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태, 이 상황에 묶여있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찬란한 역사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믿음 주시어서 그들이 지금 속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신사도행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빛바라라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뛰어 믿습니다. 성령이여 이 세대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손을 높이 권찬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바라라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주님 오실 길.
할렐루야, 주님 찬양.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가장 상상하기 어려운 그곳에서도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SP에 참석할 우리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